안녕하세요. 장을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작은 모닝빵으로요. 어린이용 햄버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지난번에 떡갈비 반죽 해놓은 게좀 남아서 그걸로 활용해서 할 거거든요. 제 영상 중에서 떡갈비 영상 따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스로는 이런 케첩, 토마토 케첩 이런 게좀 들어오잖아요. 케첩 같은 거 이런 거좀 모아놨거든요. 한 스푼만 있으면 됩니다. 약간의 단맛을 주기 위해서요. 뭐 꿀이나 올리고당 혹은 설탕도 괜찮습니다. 좀 넣어서 토마토 케첩을 달달한 케첩을 만들어서 하고요. 뭐 바베큐 소스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 활용하셔도 되고요. 돈가스 소스 활용하셔도 됩니다. 토마토 한 개만 이렇게 잘라놓고요. 양상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치즈 준비했고요. 우선은 약불로 하고요. 떡갈비 혹은 뭐 햄버거 스테이크 같은 고기를 구워야 되거든요. 구우면 고기에서도 기름이 나오는데요. 우선 프라이팬에 조금 발라주겠습니다. 달궈졌을 때는요. 일회용 장갑을 끼시는 게 좋아요. 장갑을 끼면은 손에 좀안 묻거든요. 고기를 모닝빵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크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구워지면서 사이즈가 오므라들면서 좀 도톰해집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도톰해집니다. 그런 좀 많이 약하게 낮춰놓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빵보다 좀큰 사이즈. 이거 반죽을 눌러가면서 만드시면 돼요. 바로. 이렇게 익은 거는 사이즈가 좀 작아진 햄버거 스테이크보다 이제 제가 좀 두께를 좀 얇게 했거든요. 이렇게 냄비 뚜껑을 이렇게 덮어서 불을 아주 약하게 해두면은 잘 익습니다. 만약에 이게 두꺼울 때는 물을 살짝만 둘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물이 끓으면서 고기가 완전 익어지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물을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둘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뚜껑 덮어두면 이렇게 물이 끓으면서 이렇게 고기를 완전 익혀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고기가 이제 다 익었거든요. 그럼 불을 세게 해서 나머지 남은 수분을 날리면서 구워주겠습니다. 마요네즈도 이만큼 따로 듬뿍 한 스푼만 준비했습니다. 맨 밑에다가 마요네즈를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햄버거 빵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떡갈비만 개수만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자, 이거는 조금씩 양상추는 한 장만 있어도 이렇게 다 됩니다. 치즈가 좀 크면은요,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조금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접어서 사이즈를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짜지 않는 어린이 치즈. 이렇게 짜기다가, 자, 떡갈비를 이렇게. 여기 치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떡갈비는 시판용 떡갈비 있죠? 그런 거 사서 하셔도 돼요. 햄으로 하셔도 되고, 계란 프라이를 해서 또 넣어도 됩니다. 여기다 케첩을. 어른들은 매콤한 칠리 소스 같은 거 이렇게 뿌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좀. 자, 이렇게 어린이용 모닝빵 햄버거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